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앞두고 울산 현대와 대구 MCC가 경기를 갖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4-2-3-1 전형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수비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훈, 김태환, 백포 위에 박용우, 이규성, 2선에 박호, 아마노, 김민준, 최전방에 레오나르도를 세우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두 자리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3-4-3 전형입니다. 오승훈 골키퍼, 백스리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좌우 윙백에 홍철, 황재원, 중앙에 김희승, 이진용, 전방에 이근호, 제카, 라마스를 세우는 가마 감독입니다. 자, 대구 아직까지 뭐 세징야냐 케이타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이 부상된 복귀가 반가운 두 선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넣어주려고 해봤는데요. 레오나르도 첫 번째 프리킥을 얻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규성 오른발, 그리고 아마노가 왼, 자, 이규성이 지나가고 패턴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대로 슛! 역습을 때렸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 시작하자마자 멋진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네. 아, 그 자신감이 오늘 경기 초반에 나왔습니다. 수가 뒤로 빠져있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다시 초반으로 빠졌어요. 자, 뒤쪽으로 살짝 다시 뒤로 흘러나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달려가면서 볼을 먼저 잡아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등지고 박영우, 적극적인 수비. 자, 그렇죠. 자, 역습을 합니다. 이근호. 자, 반대편 들어온 선수 보나요? 자, 이근호 직접 반대요. 이근호 직접 밀고 들어오면서 이근호. 자, 들어왔어요. 이근호. 넘어집니다. 여기서 미스를 찍었습니다. 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 이근호 선수가 잘 치고 들어가면서, 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끝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파울까지, 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조현우와 1대1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외근 공격수 제카. 제카 출발합니다. 제카 슛! 선제골! 10개의 골키퍼의 방향을 완벽하게 읽고 페널티킥을 성공시킵니다. 1대0! 굉장히 190cm, 뭐 후대한 스피드도 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독특한 어떤 모션으로 슛을 시도했습니다. 자, 살짝 점프를 뜨면서 조현우 네. 골키퍼의 밸런스를 한번 무너뜨리면서 네. 자, 패스로 과감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자, 왼발로 넘길 듯하다가 중앙쪽 박영우. 박영우가 잡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라마스가 움직여줍니다. 자, 왼쪽 뒤로 맞춰서 서령우 들어왔어요. 첫 번째 잡아냅니다. 오른쪽으로 접어놓고 서령우 오른발. 이번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카로운 패스, 침투 패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서령우를 받고 서령우도 이볼을 아주 잘 떨어뜨렸는데요. 그 다음 킥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령우. 사실 대구의 수비가 열렸어요. 김민준 반드시 벗어납니다. 김민준. 자, 이 장면 아쉬운데요. 애매했나요? 기가 막히게 이게 넘겨줬는데요. 네. 잘 열어줬거든요. 아, 급했어요. 네. 이게 크로스였죠? 아, 크로스였는데 네. 보긴 봤는데 아, 좀 더 침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크로스였습니다. 정태욱이 전방으로 길게 경합을 시켰습니다. 자, 가슴 트래픽 떨어뜨렸습니다. 제카! 네,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장점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자, 과감하게 잘 때렸어요. 자, 이근호 선수와 약간 이제 빅앤 스몰 조합처럼 오늘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과연 어느 시점까지 저렇게 잘 뛰어줄 수 있을 것인지 또 한번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질렀습니다. 아마노! 벗어납니다! 오승훈의 세이브! 오른쪽 포스트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낮게 깔아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포스트를 맞을 정도의, 때릴 정도의 그런... 이야, 과감하게 네. 가져왔는데 이거를 오승훈 골키퍼 정말 잘 막아냈어요. 살짝 골대와 좀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다 득점 팀인 이제 울산을 상대로 이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아마노. 자, 돌아 들어가는 김태환. 한 번에 지금 운전처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갑니다. 레오나르도 앞에서 오승훈이 잡아냅니다.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더 낮고 빠른 크로스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쭉 다시 아마노가 빠져나오면서 아마노가 줄 듯. 자, 다시 왼발로 올렸습니다. 네. 자, 코치 오승훈.
안 먹힐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아마노 선수처럼 치고 들어가다가 빠른 박제에 크로스가 올라가 줘야지만이 레오나르도 선수가 그 찬스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주심 MC들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정팀 대구가 제카의 페널티킥으로 1-0으로 앞서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초반 흐름은 울산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빠른 카운터 그리고 이근호 선수의 저돌적인 드리블이 전반전 1-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만화고 준비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갈지요? 자, 먼저로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가지 않았고요. 윤일로 앞서서 이제 오승훈 골키퍼가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면 쪽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코너킥 경합 과정에서 저 뒤에 있는데, 네. 아, 레오나르도하고 이제 몸싸움 과정이었습니다. 이쪽 한 명에서는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레오나르도 함께 자리 다툼을 펼치다가 밀렸는데요. 상태를 한번 봐주면서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레오나르도. 승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정에서 1무 2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대구. 자, 김태환. 바코. 바코가 꺾어줬습니다. 다시 한 번. 슛! 아, 여기서 수비가 앞에 길목을 막고 서 있습니다. 아마노. 아~ 휘슬에 올립니다. 만체익 정리치다 프리킥을 얻고 있는 울산입니다. 좋았는데. 그렇죠. 울산 네. 이렇게 잘게 풀어나가면서 문전 앞에까지 가줘야 되고요. 슈팅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자 다시 볼 탈취 이후에 파울까지 아주 아마노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자, 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떨지요? 자, 벽을 넘겨서 디어포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노! 그렇죠. 와!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오승훈 선수가 프리킥을 세우고 자 왼발을 살짝 오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아마노가 왼쪽으로 차겠지 본인의 왼쪽으로 차겠지 생각해갖고 살짝 움직인 타이밍에 과감하게 파포스트 보고 아 또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프리킥이 한 방 들어갑니다. 코너킥 대구는 높이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카 선수가 190cm의 신장이고요. 자 코너킥 김종훈, 정태혁 다 들어가 있고요. 올라왔습니다. 다도 앞쪽에서 먼저 머리에 맞춥니다. 다시 홍철 이번에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네. 아주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홍철이 다시 한번 잡고 자 오른쪽으로 넘겨줬는데 네 홍철은 뭐 일단 왼발인데 오른발도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오른발로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네. 이제 당연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쭉 이제 염기훈 선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은 지난 시즌 이제 이기재 선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시즌은 울산의 아마노입니다. 다시 맞아납니다. 바코가 돌아섰습니다. 바코 한 번 더 중앙으로 끌고 가면서 바코! 막아내는 오승훈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태환 김태환의 크로스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바코의 강력한 오른발 막아내는 오승훈 슈팅까지 아주 깔끔하게 가져갔는데 자 수비 나오는 거 보고 바깥으로 네. 치고 안쪽으로 치고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오승훈 골키퍼한테 읽혔습니다. 네. 이번 시즌 대구로 팀을 옮긴 홍철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드 반대쪽 슛! 이방선합니다.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 이 기회를 놓치는 황정원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기회. 이렇게 좋은 찬스가 예. 또 올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의 가장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 오른쪽 구석 봤는데 너무 구석을 봤을까요? 아 너무 구석을 봤을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구석을 봤어요. 머리를 감싸지 울 수밖에 없는 가마 감독. 울산이 이번 시즌 강한 어떤 그 팀의 중심을 잡는 다시 왼쪽 빠져나옵니다. 중앙으로 슛! 다시 한 번! 세 경기 연속 득점 아쉽게 놓치는 엄원상입니다. 더 매서운 공격을 퍼붓습니다. 레오나르도 엄원상 자 뚫렸어요 엄원상 강력한 오른발로 자신의 세 경기 연속 득점을 노립니다. 엄원상 팀이었는데 저런 욕심 아주 보기 좋았고요. 네 자, 보기 좋은 욕심 맞죠? 네. 네 득점에 야. 대한 강한 욕심
아, 공격수들은 저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네. 오른발로 강하게 운전 가까운 쪽 노려봤던 엄원상 바코. 아마노. 안쪽으로 투입. 굴절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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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 자! 역전! 울산은 내 바코! 자, 연결하면 보시죠. 또 패스 들어가죠? 네. 엄원상이 터치하고, 몰고 가려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 스텝도 좀 애매했을 텐데 아웃프런트로 그냥 달려가면서 그대로 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슈팅 스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어간 스텝에 뭐 걸리면은 아웃사이드 걸리면 아웃사이드 그냥 툭 밀어넣습니다. 네. 네. 3라운드 손해 부시전 이후에 바코 선수가 오늘 경기 역전골로 자신의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머리에 남네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자신의 K리그 데뷔골을 아주 강렬하게 자 바코가 다시 끌고 갑니다. 바코가 중앙으로 레오나르도! 레오 걸렸어요! 레오나르도! 레오 걸렸어요!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오늘 슈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슈팅. 하지만 우승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김진혁 선수가 이 게임을 2대1로 끝낼 수 없다는 감화감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3백에서 풋백으로 전환했는데요. 자, 빠져나갑니다. 찔러주면서 레오나르도. 자, 뒤에서 볼을 잡고 측면으로 뺍니다. 유닐로. 서령호가 들어가는데 유닐로군 중앙 쪽으로. 다시 그 앞에 수비를 서고 있는 장성원. 뒤로 볼을 뺍니다. 찔러주고. 부드럽네요. 자, 끌고 나오면서 네, 바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역습을 갑니다. 역습으로 대구의 역습. 자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그로 중앙주로. 자 이그로 때리나요? 이그로! 이야! 강력한 이그로 왼발. 카운터 어마무시합니다. 네. 자 어떻게 됐든 슈팅까지 가져가고 뭐 크로스까지 가져가고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대구예요. 네. 왼발에 잔뜩 길을 모아서 때려봤던 이근호. 가마 감독의 선택이 마지막에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중앙 쪽 정치. 자 볼 따냈습니다. 오우성. 자 오우성 끌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장성원. 자 또 올라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들어오면서 흔들면서 오른발 크로스 굴자 헤더. 뜨거워합니다. 뜨거워합니다. 볼에 맞췄던 제카. 그리고 근육경련. 힘이 한꺼번에 실리면서 근육경련 머리에 맞추긴 맞췄는데 제공 시간도 좋았는데 네. 아, 이게 만약에 후방 막판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힘을 써 뛰면서 벌써 근육이 올라왔던 것 같죠. 네. 아,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자 아, 앞쪽에서 헤드로 일단 끊어내고 자, 문전 쪽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어뜨립니다. 김영권 걷어냅니다. 다시 홍철이 레오나드로 잡고 아주 카운터 나가죠. 그리고 쿠페스예요. 바코 쪽을 받습니다. 바코 달려갑니다. 바코. 자 바코가 일단 잡아놓고 드리블. 자 바코 두면서 빠져나옵니다. 바코. 바코. 아, 다시 어머니장. 어머니장. 오늘 경기를 끝내는 쐐기골 어머니장. 세 경기 연속골 어머니장입니다. 야. 여기서 바코가 이걸 끝까지 결국 살려냅니다. 아, 이전에 레오나르도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아, 이 두 선수를 그냥 자 뚫어내고 자 어머니 이후에 야 결정력이 뭘. 너무나 좋아진 어머니상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뭐 그냥 네. 컨트롤 오른발로 툭 갖다 놓고 야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침착하게. 셀레브레이션을 얌전하게 하는 엄원상 선수인데요. 오른발 아주 날카롭게 먼저 코스트를 향했고 엄원상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 정말 강합니다. 네.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울산 현대가 대구 FC에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또다시 연승을 가고 9경기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울산 수비력도 좋고요. 공격력도 좋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노, 바코, 레오나르도, 엄원상 못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울산의 현 주소고요. 오늘 경기력으로 울산 왜 리그 1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Gatorade.